여정인 씨께서 감동 사연 한번 들려주겠습니다. 자, 오늘의 감동 사연 주제는요, 충만한 하루입니다. 지갑에는 5,000원짜리 지폐 두 장뿐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굶어야 하나 싶던 차 시장 골목에 추석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의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어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주인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면접 보고 싶은데요. 그러자 할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냥 네가 하면 되지. 추석 전전날까지. 전전날부터 해서 나온나. 근데 아가, 밥은 먹었어? 안 먹었으면 먹고 가라. 그 말에 가슴이 갓 지은 밥처럼 따뜻해졌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아닌데 먹어도 되나요? 할머니는 말없이 밥통에서 밥을 퍼습니다.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고맙습니다. 밥값은 일당에서 빼도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일이나 잘하면 그게 밥값이요. 집으로 가는 내내 구수한 밥맛이 입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가게에서 전을 포장해 파는 중에 한 젊은 손님이 추석 분위기를 내고 싶은데 혼자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 1인분만 사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2인분부터 판매하여 잠시 망설이다 포장 용기를 가져와 전을 담아 추석이니 손님에게만 특별히 드립니다 라고 하며 건넸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고맙다며 장바구니에 사과 한 봉지를 꺼내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왜인지 그 젊은 손님에게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건네받은 사과 봉지가 제 손을 묵직하게 끌어내려 땅을 디딘 발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수고했다며 전 조금 쌌으니 집에 가서 먹고 일당도 넣었다 그러시며 저의 등을 토닥거려 주셨고 뜨끈하게 달궈진 가슴팍에 갓 붙인 전을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끝. 그 추석 때 명절에 네. 알바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알바 구하기 굉장히 어렵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알바를 하는 친구도 고맙고 또 불러주는 물론 뭐 사장님들도 고마운 거고. 근데 그 두 분들이 만남이 노사 관계가 만난 거잖아. 만나면서 서로 정을 주고받고 음식 해라. 그렇죠. 야, 참 그런 거. 그러게요. 요즘 시대 너무도 각박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지금 아마 많은 또 뭐 일하는 알바들 커피숍이나 이런 데 일하는 알바들도 있을 것이고 또 편의점 알바도 있을 것이고 많은데 진짜 이런 그 따뜻한 내용처럼 그 주인과 어떤 그 직원과의 어떤 관계를 떠나서 사람의 정으로 이렇게 또 그러니까 할머니가 정말 손자 손녀처럼 그렇죠. 그 이렇게 다독여 주시고 따뜻하게 돌봐 주시고 가는 길에 두 손 무겁게 그렇죠. 이렇게 주시고 또 오시는 손님들마다에게도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딱 그렇게 안 하고 더 덤도 주시면서 나눠도 주시고 우리 딸아이가 이제 그 어떤 그 알바 음식점에서 알바를 해요. 배달업. 근데 어느 날 뭐 싸왔어 비닐봉투에. 이게 뭐냐 한 11시까지 이제 알바를 하니까 그 사장님이 싸주셨다는 거야. 이제 음식을 좀 오늘 좀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그날 뭐 날씨 여건상 뭐 조금 어떤 배달 이게 좀 들에서 좀 남은 거죠. 그래도 그거를 막 해가지고 포장을 해온 거지. 금액이 한 5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요리인데 굉장히 고마웠죠. 사장님한테 내일 가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려라. 우리가 낮에 한번 배달 한번 시켜서 노는 날, 우리 딸내미 그 앨범 비번 날 시켜드릴 테니까 감사하다고 꼭 좀 전해드려. 그런 또 기억이 있어요. 작지만 저희한테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그게 정이잖아. 그렇죠? 맞아요. 네. 아, 그걸 나누기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나눔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정말 충만한 하루에 감사를 느끼는. 옛말에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전 한 조각도 나눠 먹자. 뭐. 어? 못 들어봤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전이 먹고 싶네요. 그렇게 파전도 있고 호박전, 녹두전, 김치전 있잖아. 뭐지? 그 생선전이랑 그렇죠. 동태전. 호박전이랑 그 동태전. 저는 동그랑땡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동그랑땡. 그러니까 그 명절에 하는 좋습니다. 아우, 이렇게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감동적인 사연을 저희 복지TV로 보내주시면 선별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전해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또 우리 나도 말도 마시다 감동사연 코너 많은 분들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의 오그라드는 연기를 들어주신. 아니, 잘하셨어요. 연기가 왜 안 되는 거야? 차라리 노래를 해야겠어. 아, 그런가요?